이어서 만나볼 매물은 어떤 매물인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강남 4구, 강동구, 도심 속 소액 투자. 네, 강남 4구, 강동구로 떠나보겠습니다. 강동구 역시 일자리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곳 정말 달라지고 있는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라고요? 네, 전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과 쓰리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은 실사용 12.5평, 그리고 쓰리룸은 21평 보시면 되겠고요. 6층 중에 5층 물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준공은 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오시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들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룸의 경우 매매가 2억 5,500, 그리고 3룸은 3억 4,9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천호동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고 계십니다. 천호동 하면 정말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의 색깔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변 분위기가 얼마나 좋길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물건은 이제 강남 4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하철역으로는 5호선 구분다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편의시설들을 보면요. 이런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형마트들, 백화점들 위치를 해 있고요. 강동 송신병원 등 이런 의료 환경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강공원과 또 길동공원, 녹지공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이런 편한 여가생활들 즐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녹지공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학교들, 초중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가까운 곳들은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주거지인데요. 이번 물건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고 그만큼 전세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소액으로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이제 주변 호재로는요. 지하철 9호선과 5호선의 연장이 있는데요. 이 지하철 연장으로 해서 인근에 조성이 되고 있는 이 업무단 주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다. 고덕동과 상일동 일대의 업무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7만여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임차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집중운전 위치에 있는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물건 일단 위치는 구분다리역에서 도보 5분 걸리고요. 준공은 1월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시면 내부 직접 다 살펴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수, 충, 6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쓰리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특별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만큼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요. 투룸에는 매매가 2억 5,500, 쓰리룸은 3억 4,900으로 전세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3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